간판을 들고 길에 주차된 차량 두 대를 부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술에 취해 벌인 일인데 피해자들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. 이 남성, 일대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취객이었다고 합니다. 보도에 장진철 기자입니다. 한 남성이 철제 입간판을 들더니 비틀비틀 걸어갑니다. 들고 있던 입간판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 뒷유리를 그대로 내리칩니다.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가와 횡설수설하기까지 합니다. 유리가 박살났지만 분이 안 풀렸는지 다른 간판을 구해와 또 내려칩니다. 현장에 도착한 경찰 앞에서도 이 같은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. 결국 경찰은 차 두 대를 부순 50대 남성을 특수재물 손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. 지구대에서 출동을 했었는데 당시에 좀 술 냄새가 나고 주치 상태였다고 합니다. 남성과 피해 차량 주인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지만 일대에서는 꽤 유명한 취객이었습니다. 전에 전화해가지고 불법 주차하시면 안 되죠 뭐 이래가지고 나가가지고 한바탕 했었다고 걔라고.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.